혐오치킨 소바는요, 따뜻한 오리고기 국물에 차가운 소바 면을 찍어 먹는 메뉴인데요. 오리고기 국물은 끓인 쯔위에 수비드한 오리 가슴살, 저희가 직접 만든 오리 완자, 그리고 부운 파, 참나물을 올려 완성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설명 한 번만 드리면, 이제 여기 호리병 하나 보이시죠? 여기 시치미라고 네. 들어있는데요. 여기 시치미가 일본어로 일곱 가지 맛이라고 해서 네. 뭐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 여기 안에 뿌리셔서 여기요? 네, 드시는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단품 덴푸라 추가되나요? 예, 추가 가능하세요. 뭐가 있었지? 고구마 맛있습니다. 고구마 예. 하나랑? 잎새버섯이라고. 그것도 주세요. 예, 드시죠. 네. 오빠는요? 저는 됐고요. 네, 잘 좀 챙겨주세요. 네, 네. 네, 제가 이러다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푹 담가. 네, 이것도 푹 담궈 드셔도 됩니다. 이건. 네. 오, 이건 따뜻해. 어때? 나도 이건 처음이라.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맛을. 설명을 못하겠어? 네, 한번 드셔보세요. 좀 엄청 육수 같은데? 특이하네. 따뜻한 거에 이렇게 차가운 것도 먹는 것 같아. 이걸 뭐라 해야 돼요? 오이 맛있다. 이거 말 못할 만하다. 그죠? 설명 이게 분명히 들어갈 때는 따뜻한데 면은 면이 시원하고 그 오리 향이 살짝 나면서 오, 맞아요, 약간. 일본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어요? 네, 메밀이 따뜻하게 드시면 금방 풀어지거든요. 글루틴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따뜻하게도 먹고 싶은데 네, 그렇게 풀어지는 건 싫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조합을 해서 먹습니다. 이거 고기도 맛있어요. 네, 이제 수비드에서 만든 고기. 고기랑 같이 먹으면 네. 너무 맛있는데요? 오리고기 햄 같아. 면은 확실히 맛있다. 면 진짜 맛있다. 차가운 것만 계속 먹는 것보다 이렇게 따뜻한 거 같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얘도 맛있어. 동그랑땡. 맛있어. 동그랑땡.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얘 장난 아닌데요? 완자는요, 가슴살은 따로 오리 로스로 해서 준비해드리고요. 나머지 부위는 저희 가게 직접 갈아가지고 완자로 내어드려요. 아니, 이렇게 부드럽고, 그 오리고기 느낌이 아니라 소 같기도 하고, 꿩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니, 파도 맛있는데? 그냥 큰일 났네요. 여기 너무 맛있어서. 파도 오리 기름에 직접 볶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 파가 다 달아. 한 입에 고기 하나씩 넣어야겠다. 넣어요. 딱 적당해요 그러면. 아 이거 안 넣었다 까먹었다. 아 이거 안 넣었다 까먹었다. 아 하나만 더 먹을까요? 예, 면 하나 추가해. 아니, 이거 자체를요. 이 자체를. 예, 아, 그 카모츠키 소바를 네, 하나 더 넣어요? 왜냐면 네. 얘를 넣는 걸 까먹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다양하다니까. 아니, 진짜 이거 진심으로 까먹었어요. 그냥 먹어도 돼. 와, 감사합니다. 와우. 이번에는 시치미를 좀 타고 칼칼하게 바로 살짝 넣고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냐면
그 오리고기 한 점에 이렇게 자기 할당량만큼 짚고 여기에 파를 하나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이 파. 이게 오리기름에 볶은 파라는데 파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잘 먹으니까 좋다. 어? 어디 이게 조금씩 올라와? 네. 몇 프로 정도 왔어? 몇 프로 정도 왔어? 35? 35?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까 20.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정확하네. 35인분 먹으면 35%. 아까는 20인분 먹으니까 20%. 하루에 100인분 먹어야 100% 차겠네. 35%. 괜찮지? 메밀. 네. 저는 이 육수에 대한 반감이 원래 있어요. 면이 아니라. 아, 육수 맛있다. 나는 뜨거운 육수를 이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네, 곧 국물에다가 면수 넣어드릴 거예요. 메밀이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면수를 드시면서 배를 따뜻하게 한다고. 그 이유가 있다. 마지막에. 예. 네. 아... 드셔보세요. 와, 이거 신세계다. 와, 너무 맛있네. 와, 여기 찐이다. 이게 잎새버섯이라고 하는데요. 드셔보세요. 약간 느타리 친구 닮긴 했네요. 느타리가 생겼는데 향을 맡아보시면 전혀 향이 다릅니다. 맛있는 향밖에 안 나는데? 버섯도 너무 맛있다. 덴뷔라 마지막 고구마. 아, 감사합니다. 아. 어, 고구마 너무 귀여워. 미니인가 봐. 담고구마예요? 예, 고구마는 한 시간 동안 저온으로 튀겨낸 거예요. 한 시간이요? 저 주문한 지 한 시간이 안 됐는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 예, 왠지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서 대박. 추천드린 거예요. 대박, 예. 감사해요. 안 먹으면 날리는 거예요? 아, 제가 먹죠. 아, 제가 먹죠. 즐겨봐, 이 채널.